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약으로 청소하는 것을 올렸는데요. 댓글에 치약의 끝에 표시된 띠 색깔에 따라서 치약이 좋은 치약이고 나쁜 치약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수많은 곳에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이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녹색은 천연 성분이고 검정은 인공화학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뜻한다고 하고요. 파랑은 천연과 의약 성분이 섞여 있는 치약이고 빨강은 천연 성분과 화학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검정띠가 표시된 저렴한 상품이라고 한다고 해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저가의 상품인 만큼 사용 시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궈야 하고 안 그러면은 입안에 침이 마르거나 상처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해요. 반면 녹색은 천연 성분의 치약인 만큼 양치질 후 과일을 먹어도 과일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가 많이 돈다고 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믿어야 할지 엄청나게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치약 튜브에 표시된 색의 띠는 치약 성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제품을 사려면 이 띠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비싼 치약이 과연 초록색, 녹색 띠일까요?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검정색 띠입니다. 이거는 남색, 검정색, 요게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에요. 이것도 초록색이고. 그러면 요것도 초록색인데요. 요게 제가 지금 선물 세트 박스에 들어온 치약이거든요. 치약인데 보면 페리오 치약이라고 요게 녹색 띠예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비싼 치약이에요. 비싼 치약인데 덴탈인가? 치약인데 요거는 남색이고요. 요것도 비교적 비싼 건 아니에요.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치약이에요. 그러면 요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요것도 페리오 초록색, 초록색. 요거는 검정색. 근데 요거 센소다인 요거 요 치약이 조금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건데 요게 남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베이킹소다 2080 아주 천연 유기농 인증 베이킹소다 함유라고 해서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1,000원 주고 샀거든요. 1,000원 주고 샀으면 초록색, 이게 유기농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검정색이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싼 치약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비싼 치약은 남색,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한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봐서라도 절대로 여기 요 밑에 요 색상 표시가 좋은 치약이고 나쁜 치약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중요한 결론은 전혀 이 띠는 좋은 치약이다, 나쁜 치약이다 관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색의 띠는 치약 성분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색은 기계가 치약을 튜브에 주입하고 밀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일 뿐이라고 해요. 업계에서는 이를 아이마크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치약은 소비자가 치약을 짤때 뚜껑 부분이 아닌 반대편, 튜브 끝부분을 통해서 이제 넣는다고 해요, 치약을. 아이마크는 기계가 튜브의 정가운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시라고 해요. 그래야 기계가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튜브 안에 치약을 골고루 주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입이 끝나면은 튜브를 밀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색깔을 쓰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대부분 검정, 빨강, 파랑, 하얀색, 녹색의 아이마크가 인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요, 치약통에 표시되는 아이마크는 치약 성분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치약통에 그렇게 색깔로 구분해 표시하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연 성분을 강조한 치약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치약에는 어느 정도의 화학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치약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이 아이마크는 치약뿐만 아니라 튜브 형태의 핸드로션, 화장품 등의 용기에도 자세히 보면 폼 클렌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샴푸, 이런 거 린스 통에도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약에만 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핸드크림, 샴푸, 뭐, 폼클렌징 이런 데도 봤는데 이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네 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약의 끄트머리에 이제 색깔 이 표시는 좋은 성분, 나쁜 성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치약을 살때 어떤 걸 사야지 좋을까요? 예전에는 소금으로 치약을 이제 양치를 다 했는데요. 소금으로 하니까 너무 짠 성분 때문에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엄청 이제 많이 손상이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에 정말 검색을 하셔가지고 좋은 치약은 어떤 걸까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천연 성분으로 된 치약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조금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